아, 존나 빡치네, 진짜. 아.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아, 진짜 존나 탈부강급이었는데. 아, 진짜 알바도 쉬겠네. 아. 아, 멘탈 터지겠네, 진짜로. 아, 뭐야, 진짜. 아. 신사 가면 되지, 들어가서. 아, 뭐가 안 늘어났어요. 티 사이즈가 커서 그래, 여러분. 제 어깨에 맞추던, 제 어깨에다 맞추다 보니까 105로 해가지고. 아, 진짜 멘탈 터질 것 같네. 아,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게열받네. 아. 롤스토리 이번 최약해로 갑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카서스가 죽은 이유가 진짜 대박이더라. 지나가다가, 양딸집도 고마워, 스티커. 땡큐. 디오존도 100개 고맙다. 여기 못 봐서 미안해. 디오존 고맙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서스는 말자하랑 카사딘이랑 싸우다가 중간에 튕겨낸 충격파 맞고 죽었단 말이야. 카서스는 존나 불쌍하네요. 공호충들끼리 싸우는데 그 충격파 튀어나오는 거 보고 지나가다 죽었고, 관절 하나가 죽고, 이거는 여러분들 저희 주관이 좀 들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가 제일 약할 것이다 이런 걸 반영을 했고요. 최강캐는 정해져 있는데 약캐는 정해진 데가 단한 군데도 없었어. 아마 인간계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제이스, 뭐 블리츠 이런 새끼들.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인간계 애들이죠, 인간계. 인간계 애들이 좀 약할 거예요. 가레는 모르겠는데. 기대가 돼요. 과연 롤스토리 최악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내가 보기에는 팀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동물에다가 진짜 독침만 겨우 그냥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티모, 루시안? 자기 여자친구를 못 지켰어요, 쓰레쉬한테. 럭스? 트위치? 저도 뭐가 있을지 상당히 조금. 아이번? 아이번은 그래도 거인류인데요? 리신? 보겸형님, 코코시 운영으로 추천 좀 바꿔가자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포츠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요소 가져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학생인 것 같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깽토리 은근히 약해일지도 몰라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추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토리 최악의 탑 21이고요. 잠시기에 약간 직원, 그리고 잠시가 직원들의 약간
주간이 들어가 있고요. GBK 컴퍼니에서 만든 소통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유익하게 갈 수 있을지 그런 컨텐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오늘은 최약해 21입니다. 21위가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관을 보고 가자면 이런 거네요. 보니까 빌지워터가 오른쪽 하단에 되게 약하게 있고, 아이오니아의 지도가 있고요. 그림자 군도가 그쪽이죠. 그 쓰레쉬랑 약간 헤카림 그쪽이고, 프렐류드가 이쪽에 있는 애쉬랑 트린다미어, 필트오버가 블리츠크랭크의 동네고요. 예, 네. 블리츠크랭크의 동네. 여기는 어디죠? 녹서스는 이게 탈론이랑 걔네들인데. 야, 벤들시티에 누구 있어? 벤들시티 요들의 땅은 여러분들 뻔하죠? 에? 야, 난 타곤산이 그냥 어떤 물체의... 난 타곤산이 어떤 물체 이름인 줄 알았거든? 컹스, 진짜 컹스 산 이름이었습니다. 타곤산. 와우. 진짜 산이었네요. 쿠문구에는 누구 살아요? 역병정글에는 누가 있을까? 역병정글에 있을만한 게 이제 요릭. 아, 요릭은 아니야. 그림자 군도고 트위치랑 바로스, 피들? 람머스는 녹서스랍니다, 나름대로. 전쟁 여기 뭐야, 가운데? 대장벽은 어디고, 어스타는 누구? 파이론 병원? 데마시아가 가렌, 럭스 또 누구 있었죠? 카타가 녹서스야, 데마시아야. 녹서스랑 데마시아가 양대 나라로 있고 약간 멀티되어 있는 섬나라들이 많네요. 데마시아가 신짜오랑 이제 자르반이랑 아퀸도. 애쉬는 여러분 프렐류드죠. 자, 가도록 할까요? 지도 뭐 가볍게 보고요. 탑 21위가 최약해 중에 21위입니다. 와, 인간계고 술주정뱅이죠. 예, 사람이에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탑 21위입니다. 밑에서 술에 취하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그의 몸은 술배로 통통하게 되어 있으며 할 줄 아는 것은 술 마시는 것과 통통한 몸으로 박치기 하는 것밖에 없다. 그의 가슴은 술자루를 찾기 위해 리그에 참여했으며 술친구를 찾고 있다. 그나마 프렐류드 전쟁을 의도치 않게 막은 공이 있어서 21위를 주게 됐다. 동맹은 잭스와 드린다미어. 부러움이 있네요. 셋 다 약간 조금 겨울 쪽이고, 약간 겨울 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죠. 잭스는 모르겠는데, 예, 술을 좀 잘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에요, 이 세 명 다. 자, 아마 인간계에 약간 그런 챔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탑 21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위는 끌어갔으네요. 22위의 갱플랭크. 참, 어떻게 보면 22위도 내가 보기엔 높게 쳐준 것 같아요. 밑에서 22위도. 왜냐? 지극히 총. 그니까 요즘 원피스에 들어가도 얘 내가 보기엔 못 버텨요. 제가 장담하겠지만요, 얘는 진짜 몸을 진짜 좀 치유하려고 진짜 귤 까먹고 뭐 총 쏘고 진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들어간다면 내가 보기에는 만화에서도, 웬만한 만화에서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자, 갱플랭크 20이네요 악질 대회적이다. 로저는 팩이나 열매라도 있었겠지만 갱플랭크는 그것들도 없이 고작 칼과 총으로만 버틴다. 미스포춘의 어머니를 살해했네요. 미스포춘에게 불의의 일격을 받지만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으로 살아난다. 마치 바퀴벌레같이 30분 동안 밤밍만 하는 누구. 잠깐만요. 미스포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미스포츠의 예, 불의의 이격을 얻지만 바퀴벌레같이 생존력으로 살아난다. 바퀴벌레같이 30분 동안 밤을 하는 누구야. 실제적인 능력은 리그에 들어올지 의문이 되는 정도라고. 라이벌이 미스포츠인가? 스웨인. 그 제드가 있네요. 스웨인이 녹서스 대장 아닙니까? 왕 바로 밑에 대장군. 22의 갱플랭크네요. 19위에 자르반 사세. 사실상 얘도 뭐 창들고 있는 거 빼고는 지금 현 시점에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들이 처음 나온 캐릭터들이 약간 인간 캐릭터들이 많았고 가면 가서 마법 쓰고 진짜 이상한 능력을 쓰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죠. 그에 반해서 너무 정직한 진짜 삼국지에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 자, 자르반 4세 대마시아의 왕족으로 녹서스에 대한 증오를 품고 살고 있다. 그러나 녹서스와의 전쟁에서 많은 패배를 하고 죽을 위험까지 처하게 된다. 또한 그 후 12명의 정예인 부대를 이끌고 갔지만 2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크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퀴벌레 생존력 인정할 만하다. 동맹은 가렌과 쉬바나와 퀸이 있네요? 쉬바나랑 연인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쉬바나랑 연인인가? 부하야 그냥? 라이벌은 스웨인과 우르굿이네. 우르굿도 녹서 쓰는가 봐요. 자, 탑 19위에는 여러분들 자르반이었고요. 아, 카타리나도 사실상 18위도 높게 쳐준 게 아닐까. 진짜 얘 칼밖에 던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진짜 현실상으로 그냥 발차기 한 방에만 내려갈 것 같은데. 자, 카타리나가 18위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법 캐릭터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 보니 단검들을 날리는 캐릭터. 알고 보니 AD죠? 가렌도 잉여한데 가렌과 호각으로 싸우는 걸 보니 수준은 알만하다. 그나마 가렌보다 기동력이 뛰어나 가렌보다 높은 순위를 주었다. 동맹에는 카시오페와 사이온과 탈론이 있네요. 녹서스네요, 녹서스. 그리고 라이벌은 가렌과 스웨인입니다. 네, 가렌과 스웨인. 가렌이랑 뭐 가렌도 힘 그렇게 센 것 같더니만 뭐 저렇게 싸우는 거면 답 없네요. 카타리나가 1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17위는 가렌입니다. 와, 진짜 어떻게 보면 롤 초창기 캐릭터고요. 가렌. 자, 데마시아와 녹서스의 전쟁에서 엄청난 공훈을 세운다. 할 줄 아는 거는 검으로 상대를 싸는 것뿐. 그나마 하늘에서 거대한 검이 떨어지는 마법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 마법 기술이 아니었다면 순위는 저 아래로 내려갔을 것이다. 전형적인 뚜벅이라 약점이 많다. 시시기에 약하죠? 자, 동맹은 자르반 4세와 럭스와 신짜오가 있네요. 자, 데마시아. 라이벌은 카타리나와 스웨인 오르고 녹서스랑 대치를 하고 있고요. 럭스랑 아마 형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가렌의 여자친구도 있는데요. 가렌의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다리우스도 있어요. 다리우스는 좀 라이벌 느낌 나기 때문에요. 나왔네요. 자르반의 어떻게 보면은 자 1번대 대장이자 어떻게 보면 진짜 롤에서 게임에서마저 고인 16위에 신짜오가 있네요. 신짜오는 녹서스의 전쟁 포로로서 녹서스 전쟁 포로였어? 검투사의 삶을 살다가 죽을 뻔한 것을 자르반 2세의 도움을 받고 자르반 4세가 살려준 게 아니라 2세가 도와준 거네요. 자르반 4세가 이제 보니까 자르반 2세의 도움을 받아 데마시아를 섬긴다. 데마시아의 호위무사이지만 특별한 능력은 없으며 인간 중에 조금 잘나가는 인간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게임에서도 무식하게 참지만 한다. 동맹 가렌과 소나 알리스타네요. 소나도 여러분들 그쪽입니까? 아니 소나도 그쪽이에요? 데마시아 쪽이에요?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짜오가 1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5세 대박이죠? 죽은 이유가 대박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본 챔프 중에 가장 의미가 없었어요. 진짜 보면 놀랄지도 몰라요. 카서스, 가족의 죽음을 통해 삶을 깨달아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자리한 존재가 된다. 그림자 군두에서 서식하며 모데카이저의 따까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카사딘과 말자가 싸우는 충격파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내가 보기엔 카서스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카서스는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인 척 있고 죽은 사람인 척 막 괜히 관 속에 들어가서 놀고 괜히 관 뒤에서 놀고 무덤에서 놀고 그랬는데 사실상 놀다가 지나가다가 공허의 그쪽을 지나가다가 말자와 카사딘이 싸우는 충격파에 맞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라이벌로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걔네들이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카서스와 지금 말자가 안 나온 걸 봐서는 죽음 당하게 된 걸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죠. 동맹이 모데카이저 쓰레쉬 그리고 뭐 헤카림 같은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자 쓰는 애들 쓰레쉬 같은 애들 예. 갈키와 쓰레쉬 그러니까 맞네.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곰봉이라든지 그랩 약간 낫 이런 거 많이 쓰네. 약간 그림자 군도 애들이 내가 보기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저승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라이벌이 쏘락하네요. 뭐 게임 안에서도 그렇고요. 15위에는 카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와, 13, 14위에는 서로 친형제이며 동맹이자 라이벌이네요. 드레이븐과 다리우스네요.
되게 인기 캐릭터들이고, 다리우스, 이렇게 드레이몬 같은 경우는 또 원딜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긴 하지만 또 다루기 어려운 캐릭이죠. 서로 친형제이며 동맹자이자 라이벌이다. 드레이브는 사형 집행수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한다. 다리우스는 녹서스의 장군으로 많은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 그러나 드레이븐과 다리우스 둘 다 용맹함과 검의 기술이 전부이고 조금 강한 인간일 뿐이다. 약간 좀 무력만 센 케이스. 아, 그런 케이스네요. 약간 좀 되게 힘만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긴 합니다. 가렌과 다리우스는 뭐 엄청난 라이벌이고요. 약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깽플보다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얘네들은 지극히 그냥 최술기만 쓰잖아. 지극히 막 전진. 그래서 약간 좀 낮게 했습니다. 약한 순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약한 거예요. 자, 11, 12위. 야, 요들이 나왔네요. 와, 생각보다 그래도 높아요. 트리스타나와 티모가 11, 12위에 랭크되었네요. 서로의 베프이자 연인관계이자 마찬가지이다. 이 와중에 럼블은 트리스타나를 짝사랑하여 타고 다니는 기계 이름을 트리스타나로 하고 고백하였지만 차여버렸다.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이 와중에 티모와 이제 트리스타나가 사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럼블은 트리스타나를 짝사랑하여서 타고 다니는 기계 이름을 트리스타나로 하고 고백하였지만 차였다. 트리스타나는 할 줄 아는 것은 대포질, 티모는 대나무총밖에 발사할 줄 모른다. 그나마 장점은 요들이라 키가 작아 잘 맞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트리스타나의 동맹은 티모와 럼블이 있구요. 트리스타나의 동맹이네요. 티모의 동맹은 트리스타나 라이벌 베이가 럼블이네요. 아, 베이가 티모의 라이벌이 럼블이기도 하고 이제 연인을 두고 베이가랑 티모랑 사이가 안 좋은가요? 네. 그런가요? 자, 일단은 그러면 11, 12 다음에 이제 12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12는 트리스타나와 티모였네요. 12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츠 크랭크. 그렇죠, 정말 쓸모없죠 사실상. 자, 빅토르가 만든 고물덩어리였네요? 12에, 자, 탑10부터 들어갑니다. 블리츠 크랭크, 빅토르가 만든 고물덩어리다. 로봇 주제에 학습 능력이 있으며 인권을 주장한다. 온몸에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 탱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크게 공격 능력이 없으며 할 줄 아는 것은 로켓 펀치밖에 없다. 롤에서 우리 팀으로 만나면 깡통덩어리일 뿐이다. 동맹이 람머스와 오리아나 빅토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필트오버죠? 필트오버. 람머스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아나도 약간 로봇이고 빅토르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예, 필트오버. 자, 블리츠크랭크가 탑10에 올라가있고요. 자, 과연 9위는 자원이라고요? 아, 자원입니까? 블리츠는 필트오버가 아니라 필트오버 블리츠크랭크가 있긴 한데 자원이에요. 고향은 자원이랍니다. 9위 나왔네요. 참, 이거 대박이죠. 아, 진짜 얘도 진짜 참 특색이 없어요. 자, 도끼 휘두르는 거, 자, 망치 휘두르는 거 밖에 없는데 9위도 많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뽀삐 아니면 티모가 1, 2등 다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벌써 나와버렸네요. 영웅이라뇨 전 그저 망치를 든 요들일 뿐이에요. 자, 정말 망치를 든 요들일 뿐이다. 심지어 망치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영웅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찾아준다는 명분으로 리그에도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 반납 안 했고 자기가 스리슬쩍 가져버렸죠? 이게 강철의 외교관이잖아요. 예. 심지어 예, 망치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영웅들에게서 돌려줘야 하는데 찾아준다는 명분으로 리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다. 와, 전설의 망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망치를 돌려주고 나면 진짜 망치도 안 든 요들일 뿐이다. 동맹에 갈리오가 있네요. 자, 갈리오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래도 좀 센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랑 친구였나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롤도 그게 있어. 최하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악마의 열매, 원피스로 따지면 그냥 인간, 진짜 악마의 열매 안 가지는 그냥 일반이고 그 다음 위에가 약간 초인계, 인간인데 초인 느낌이 나는데 브랜드 같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진짜 마법사 같은 새끼들 나오고요. 최상위는 진짜 그냥 전설의 동물들, 아지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제라스 같은 새끼들, 그냥 완전 외계인 느낌 나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이 있죠. 예, 아우렐리오 솔처럼 원피스 자고 비교하네. 원피스는 뭐 진리니까요. 자, 9위의 뽀삐입니다. 자, 8위의 트위치.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트위치!
가 랭크 8위에 올라가 있네요. 실험실 지하에 서식하던 쥐였으나 폐기물들의 영향으로 역병의 쥐가 된다. 이후에 존재감이 없이 슬퍼하다가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리그에 참가하게 된다.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었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슬퍼하다가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리그하게 참가하게 된다 라고요. 이후 자운시의 최상급 영웅 중 한 명으로 발로란 국가들에 관해 정치적 이견이 생길 때마다 자운을 위해 싸운다. 동맹이 짜크가 있었네요. 라이벌 람머스고 역병 쪽이라고 하길래 바우스랑 좀 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네요. 자크랑 친하네요. 예. 자, 탑 플랫폼 얘기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예. 8위에 트위치 가 랭크가 되어 있네요. 7위에 와 쓰레쉬.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되게 포션 아니 스킬은 제일 멋있어. 레이저빔 쏘고 평평 2평평 궁까지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멋있지만 여자친구를 쓰레쉬한테 내줘버렸죠. 자 아내와 함께 싸우던 정의의 사도였지만 그림자군도와의 전투에서 쓰레쉬에 의해 아내를 잃는다. 그 후 아내가 사용하던 총을 사용해 쌍권총을 쓰게 되었다. 쓰레쉬 영혼 감옥에 갇힌 아내를 구하기 위해 리그에 참가한다. 실제로도 아내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능력함에다가 총밖에 다루지 못하는데 롤에서도 총밖에 총질밖에 하지 못한다. 사실상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총으로 뭘 잡기가 힘들죠. 예. 사실상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이게 총으로 애들 잡을 만한 그런 클래스가 아니야. 아. 사실상 이제 내가 보기에는 얘 여자친구 이름이 있어. 누구죠 여러분들? 얘 여자친구 이름 뭐죠? 얘 와이프인가 여자친구 이름이 뭐였죠? 세나. 그러니까 세나라는 서폿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야. 나중에 되면 뭐 세나라는 나중에 뭐 스토리가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지금도 롤 스토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브랑 트피랑 싸우는 건데 지금 동맹입니다. 나중에는 좀 돼가지고 나중에 좀 망령으로 세나라는 서폿이 나오지 않을까. 루시안과 보듀가지 않을까. 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 롤 스토리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7위에 보시안이었네요. 6위 나왔습니다. 베인. 야 생각보다 높다. 3등 안쪽으로 난 생각했다 솔직히. 베인입니다. 마녀에 의해 가족들이 모살당하고 그 분노로 혹독한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여전사로 성장한다. 사진 진짜 멋있다. 이후 암흑에 물든 검은자들을 사냥하는 수호자를 자처하고 최초의 어둠 사냥꾼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화 쏘는 것밖에 없으며 한다는 것이 고작 화살을 은화살로 쓰는 스킬밖에 없어 그냥 화 쏘는 일반인이다. 롤 내에서도 할 줄 아는 것은 구르기밖에 없다. 라이벌이 블라디미르와 워윅이 있네요. 워윅이랑은 왠지 모르겠는데 워윅이 동물이어서 그렇습니까? 예. 베인 자랑할 거는 은화살밖에 없지 않습니까? 탑 6에 베인이었네요. 탑 5위 나왔습니다. 워윅. 아 어깨에 이미 베인의 화살이 꽂혀있는 모습이 보이죠? 신지드에게 약물을 받고 늑대인간이 된다. 와 신지드랑 라이벌이 그 마스터이거든요? 최대 라이벌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약물을 받고 늑대인간이 됐네요. 와 신지드에게 약물을 받고 늑대인간이 된다. 그러나 베인의 은하사를 맞고 사냥당하게 된다. 할 줄 아는 것은 구르기밖에 없는 베인한테 사냥당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착하게 살고 있는 소라카까지 통수쳐 능력을 잃게 하니 인성도 알만하다. 아 소라카를 통수쳐서 다치기 위해서 능력을 잃게 했어요? 스토리상에? 대단한 새끼네요. 에 동맹에 신지드가 있고요. 아 근데 원래 동물이었는데 신지드한테 물약을 받고 늑대인간이 됐으면 신지드한테 감사하겠네. 라이벌이 소라카와 베인이 있네요. 나왔어요 피오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네 할 줄 아는 것은 검술밖에 없다. 아무런 특수 기술도 없으며 결투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아버지가 상대방의 음료에 약을 탄 것을 보면은 비열하기까지 하다. 아 아버지가 상대방의 음료에 약을 타서요? 게다가 아버지와 결투하여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한다. 야 스토리 왜 이러냐 이거? 이게 뭐야 얘? 이게 뭐야? 할 줄 아는 것은 자 탑 제대로 갈게요. 탑 4 피우라.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검술밖에 없다. 아무런 특수 기술도 없으며 계속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아버지가 상대방의 음료에 약을 탄 것을 보면 비열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아버지와 결투하여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한다. 이 과정에서 럭스와 라이벌이 된다. 롤 내에서 찌르고 막기 할 줄 모른다. 라이벌은 잭스와 그리고 럭스가 있네요. 잭스랑은 약간 옛날부터 좀 그런 거 좀 있었어. 그리고 럭스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다 알게 파고들게 되면 약간 좀 스무스하지 못하죠? 어. 저희가 요점만 딱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쓰면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딱 그것만. 자, 탑3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탑 2, 3이 그레이브즈와 투페네요. 처음에는 이제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지금 약간 동맹이 된 것 같은 그런 거죠? 자, 그레이브즈는 좀도둑이며 수용소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능력도 없다. 투펜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카드와 도움밖에 없다. 솔직히 이 둘이 리그에 참가하게 된다는 건 리그의 착각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한마디로 정말 무능력하다.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가 그러니까 순수의 인간계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 딱히 뭐 없어. 얘네들이 딱 봤을 때 그레이브즈 동맹이 트페고요. 트페의 동맹이 그레이브즈랑 라이벌이 트페랑 이블린이랑 같이 찍은 탱고 그 스킨이 있어서 난 연인인 줄 알았는데 라이벌이었네요. 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2, 3위고요. 자, 1위는 최약해 시비를 맞네요. 약간 재미로 따졌을 때는 약간 예상 약간 좀 했습니다. 솔직히 시비를 솔직히 각 나와요. 시비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네 선조인 아지르를 부활시켜버렸죠? 시비르는 슈리마 사막에서 활동하는 보물사냥꾼이다. 용병대장이다. 아지르의 후손으로 아지르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 듯 보인다. 그냥 좀 부메랑 좀 다루는 인간일 뿐 아무런 특수능력도 없다. 게다가 지력도 나빠서 카시오페아의 계략에 빠져서 아지르를 부활시키기도 한다. 동맹의 나서스가 있고요. 라이벌의 카시오페아가 있네요.